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죠. 올 시즌 첼시에 모두 패했던 메뉴의 무리뉴 감독이 설욕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패배의 아픔을 완벽하게 털어냈는데요. 이 경기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영원한 라이벌 맨유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 첼시에 모두 졌던 모리뉴 감독. 빠른 역습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요. 경기 시작 7분 만에 통했습니다. 에레라가 정확하게 찔러주고 레스포드가 선축골을 만듭니다. 그리고 후반 4분 이번에는 에레라가 직접 골망을 흔듭니다. 수비에 맞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첼시를 꺾은 맨유. 첼시는 10년 만에 리그 경기에서 유시팀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로 가보시죠.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8강 2차전. 먼저 앞서간 건 뮌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호날두가 뮌헨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동점 헤딩골.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라모스의 어이없는 자책골로 1차전 합산 스코어 3대3입니다. 결국 연장전에 돌입하는 두 팀. 연장 전반 라모스의 크로스. 호날두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골.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죠. 호날두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심판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행운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해트릭을 장식하는 호날두. 챔피언스리그 통산 100호 골을 마리스와 함께 이렇게 자축합니다. 아센시오의 쐐기골까지 더한 레알 마드리드. 합산 스코어 6대3으로 승리하고 4강에 진출합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도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그리고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경재 기자, 이번 주에 정말 바빴을 것 같은데요. 지난 19일이었죠. 류현진 선수의 첫 승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배였습니다. 콜로라도전에 시즌 세 번째로 선발 등판했는데요. 6이닝 동안 4실점하고 시즌 3패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복귀 이후에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고요. 또 가장 많은 투구수를 기록했다는 건데 97개를 던졌습니다. 선발 투수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로버츠 감독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진도 7개를 잡아냈는데 안 좋았던 건 역시 피홈런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가 7개였고 사실 점수를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7개 가운데 홈런이 3방이었고 4실점을 이어졌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난 그 시카고컵선보다는 직구 스피드가 조금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로 좀 몰리는 공이 있었고 이 공을 잘 던졌는데도 홈런을 많이 맞는다는 거 전문가들은 종속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에 있던 힘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기자도 굉장히 바쁜 한 주 보내셨다고요? 네, 뭐 이경재 기자보다는 그렇게 바쁘진 않았는데요. 주초부터 이제 대표팀 뭐 정혜성 수석 코치 선임 발표가 있었고 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는데 네. 호날두는 웃고 이제 메시는 뭐 결과적으로 울었습니다. 뭐 굉장히 축구 소식이 다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한 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포츠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주느라 바쁜 우리 두 기자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야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SK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비룡인데 정말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연승과 연패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SK가 수요일까지 7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게 4년 8개월, 그러니까 1700일 만에 이제 7연승을 달렸는데요. 네. 역시 뭐 초반에 이렇게 연패를 하다가 극적인 어떤 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 셈인데요. SK 연승의 가장 큰 힘은 바로 홈런입니다. 네, 뭐 유현진 선수 홈런을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대가 롯데, 한화, 넥센이었어요. 굉장히 방망이가 강한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강타선을 타력으로 이겨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7연승하는 동안 홈런 12개였습니다. 그리고 10점 이상 득점한 경기가 3경기. 특히 새로운 4번 타자입니다. 김동엽 선수가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카고컵스에서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서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군대를 갔다 와서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86위로 뽑혔으니까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두 시즌 만에 신형 거포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 초반인데 구단마다 트레이드 바람이 불고 있죠? 네, 뭐 조직 생활에서도 부서를 옮긴다든가 뭐 종목을 바꾸면 약간 새로운 이렇게 리프레시라고 하나요? 예,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아도 이 트레이드로 굉장히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김민식 선수가 주전 포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마운드가 강한 팀인데 마운드가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투수 리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2루 송구가 지금 KBO 리그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8번 도루를 시도했는데 7번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앞에서는 도루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도루사를 당한 선수가 KT의 이대영 선수, 넥센의 서건창, 두산의 민병호 선수, 이 도루의 일가견 있는 선수들이 다 아웃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한 그런 그 도루 저지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산의 이 포수 최재훈 선수가 한화의 신성현 선수와 옷을 바꿔 입었거든요. 바꿔 입자마자 지금 가서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한화가 포수가 약점이었는데 네. 최재훈 선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뭐 비아누에바 그리고 오간도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또 2연승을 이끌기도 했고요. 롯데와 KT도 이제 오태곤 선수와 장지원 선수를 포함해서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또 이런 이 트레이드도 어떤 효과가 날지 좀 기대를 모이고 있고요. 예전에 뭐 트레이드를 뭐 좀 요청을 해도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있으면 뭐 딱히 뭐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저 네. 팀에 가서 굉장히 잘하면 안 되니까 안 보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이런 트레이드의 어떤 인식과 문화가 바뀌면서 뭐 이 팀에서 좀 꽃을 피지 못한 선수도 다른 팀에 가서 뭐 잘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데려온 선수를 잘 키워서 전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축구로 가보겠습니다. 매주 이 선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2017년 봄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날아올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 80년대 후반에 그 인기 가요 중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좋죠. 정말 손흥민 선수가 뭐 계속해서 토요일 밤마다 정말 즐거운 골 소식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본머스전이었죠. 4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19호 골.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차범근 전 감독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 유럽의 최다골 기록과 이제 어깨를 지금 나란히 했어요. 네.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닐 수 없고요. 이제 이번 주 이제 FA컵 그 4강에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제 그 상대팀이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첼시예요. 현재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하거든요.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리그 경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는다면 이제 20골 되지 않습니까? 네. 20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한 시즌에 20골 이상을 넣는 선수는 그야말로 특급 선수의 어떤 지표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차범근 감독을 넘어선 신기록도 있습니다만 개인 기록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역사를 세우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북과 포항이 맞붙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그 7라운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빅매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선두 전북과 또 2위 포항의 이제 맞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먼저 포항을 좀 살펴드리면 시즌 초반 지금 가장 주목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과연 초반에 잘할 거라고 생각한 전문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개막전 딱 한 번 지고요. 지금 최근 5경기 4승 1무 거기에 3연승을 현재 거두고 있거든요. 양동현 선수가 지금 부활한 게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인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 월드컵 대표팀 감독 허정모 전 감독을 만났었는데 네. 국내 K리그에서 가장 지금 대표팀에 선발돼도 뭐 무리가 없는 선수로 양동현 선수를 지금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활약이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포항이 주로 중하위권 팀들하고의 경기가 좀 많았어요. 그런 만큼 조금 운이 좋은 측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전북을 시작으로 해서 진정한 검증 무대에 오른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북 역시 뭐 개막 6경기에서 현재 무패를 달리고 있고 선두 질주 뭐 역시 예상대로 1강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주중 FA컵 경기에서 2부 리그 팀인 부천에 2년 연속 지금 졌어요. 이번에도 이제 승부차기로 졌는데 이런 후유증이 선수단에 미묘하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시즌 초반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꼭 직관이든 TV 시청이든 꼭 놓쳐서는 안 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경재 기자는 어떻게 전북과 포항의 혈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안전하게 가서요. 1대1 예상합니다. 1대1이요? 네. 김지영 기자님은? 양동현, 김신욱 한 골씩 넣고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북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그렇군요. 과연 두 분의 예상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화력쇼가 예상되는 전북과 포항의 치열한 혈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였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의 포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양현종 선수가 있는데요. 현장 인터뷰에서 양현종 선수의 야구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걸 어떻게 잡아요? 아,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요? 네, 이렇게 잡아요. 보이게 잡아요? 보이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요. 여러분은 지금 YTN 스포츠 24를 보고 계십니다. 초반에 굉장히 출발이 좋습니다. 뭐 저도 겨울이나 뭐 스프링 캠프 때 몸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 팀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제 스스로 힘도 나고 새로운 선수가 옴으로써 뭐 제가 저희 팀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도 좀 굉장히 좀 머리 아플 그런 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타선의 무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광주였고 뭐 자라온 것도 그 광주고 뭐 기아라는 팀에서 지금 10년, 11년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최초 100승이 된다면은 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 생길 것 같아요. 예약도 사실을 적었어요. 원래 이렇게 좀 의리가 있는 스타일. 아니요, 저 의리 없어요. 의리 없어요. 네, 저 의리 없고 딴 팀 가서 다른 팀 유니폼을 입는다는 생각은 어울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어찌됐건 마운드 올라간다는 자체는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건 크게 생각 안 하고. 시즌 끝나고 생각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계약에 대한 후회는 많이 없고요.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올라간다면 한국팀이 어디가 될까요? 와, 아직 모르겠어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두세 팀 말하기에는 예, 좀 실례인 것 같고 뭐 저희 팀이 꼭 올라갔으면 예, 하는 마음입니다. 소녀시대 팬으로 알려졌는데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8년 전입니다. 8년 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고 지금은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요즘은 좀 좋아하는 걸그룹? 아, 요즘 걸그룹보다는 아, 요즘 번개맨을 너무 좋아하는. 딸내미 볼 때 저도 같이 보는데 아, 은근히 좀 재밌더라고요. 아내가 내 조를 잘해. 아, 잘해 주죠. 지금도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요. 집에서 좀 밥을 너무 잘해주고. 뭐 네, 머리죠. 맛있는 거. 아니, 그런 거 없이. 전 집밥만 많이 먹어요. 지금처럼 많이 맛있는 거 해줬으면 사랑합니다. 메이저리그에 대한 목표는 계속 가슴에. 마음 한구석에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더 큰 무대에서 뭐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제가 어떤 선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양현종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야, 몇 살이냐? 한 살이면 아니 10년 뒤에 나와요? 네. 그럼요, 기록. 정아, 뭐 지금쯤이면은 뭐 아기들 뒷바라지하면서 은퇴 준비를 하고 있겠지. 정말 은퇴식만큼은 정말 멋지게 하고 꼭 영구 결번이라는 걸 꼭 했으면 좋겠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선수들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고 뭐 그 어느 때보다 저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뭐 올 시즌에 감히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데 뛸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많은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